안녕하십니까. 낙곤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건강에 대해서 규정하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반건강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미병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반건강인, 그 다음에 환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 속한 사람은 한 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한 20%.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반건강인 또는 이제 미병자라고 하는 그것이 한 7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나라마다 조금 다를 거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저는 항상 결국은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환자, 병을 어떻게 고치지 하는 건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그 생활 습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져야 정말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옛날에 중국에 그 편작이라는 아주 명의가, 편작의 명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죠, 말하면. 그 편작이라는 이야기는. 근데 그 편작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다, 그야말로, 다 이제 의술을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황제가 한 번은 그 편작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삼형제인데, 그 편작이 뭐라 막내였는데, 누가 더, 그 큰 형님하고 두 번째 형님하고 너하고 중에서 누가 가장 그 명이냐, 가장 좋은 대단한 의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큰 형님은 누구 얼굴 빛만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곧 뭐라면 미병자로 반건강인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한테 야 어떻게 뭐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라. 뭐 먹는 거라든가 잠자라든가 생활 거 어떻게 바꿔라 바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그 반건강으로 가는 것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말하면 두 번째 형님은 아픈 사람이 조금 저 반건강이죠. 말하면 좀 아프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진맥을 하고 나선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니까 바로 어떻게 바꾸라. 이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기는 건강하다가 반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맥을지 보고 이래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전부 볼 때는 자기를 아픈 곳을 고쳐요. 우리 형님이나 둘째 형님은 아픈 사람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믿다 고쳐버려요. 믿다 고쳐버리니까 전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픈 사람 고치니까 사람들 전부가 다 자기가 아주 명의로 생각해서 그렇게 명의가 이름 다 있는데, 사실은 자기 큰 형님이 가장 정말 그 명의고, 두 번째 자기는 말하면 명의가 아니라 제일 말단 의사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 내가 어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간 건가, 미병자에 들어가는 건가, 소위 말하면 반건강인가, 환자인가, 이것을 어디에 내가 위치하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결국 우리가 살면서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충 제가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놨죠. 말하자면, 움직이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우리 생활, 이 세 가지 안에 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세 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지? 또, 먹는 걸 어떻게 먹지? 잠자는 걸 어떻게 자지? 우리 삶에서 그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삶의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식, 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